네, 이번에는 솔리드 모델입니다. 네, 팔로마 팔로마.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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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종도 시작됐고 예. 기어 타임즈도 시작됐고요. 네, 팔로마. 네. 우리 옛날에 그 광고 기억나세요? 가구 광고였는데 네. 파로마. 네. 아, 파로마 가구. 네, 네. 파로마 가구. 그거 한때 진짜 엄청난 유행어였고 네. 우리 세대 때 어렸을 때 장롱안에 들어가고 파로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으면 아재죠. 아, 그렇죠. 그거 네. 뭐 거의 뭐 장롱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고 파로마 했었는데요. 네. 근데 오랜만에 팔로마라는 브랜드명을 보니까 네. 아재라 또 파로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고 또 우리 최피디님은 니치 파노마가 생각났네. 네. 니치 파노마. 네. 이거는 배고프냐? 그렇죠. 네. 천명호 씨 잘 지내고 계시죠? 그걸 그렇게 욕같이 하는 네. 사람이 네. 없었죠. 네. 레전드 예능 영상 중에 하나죠. 그렇죠. 니치 파노마 족방매야. 네. 그렇습니다. 다 밥 먹었냐는 뜻이죠. 다 밥 먹었냐 뜻입니다. 네. 니치 파노마 늘 배고픈 기타 팔로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듀젠버거를 우리가 브랜드 설명을 네.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네. 저 뭐야 도대체 팔로마는 뭐고 듀젠버거는 뭐야 하시는 네. 분들은 꼭 지난 먹으세요? 시간에 가셔서 1편 네 확실히 듀젠버거의 브랜드에 대해서 좀 미리 예습을 하시고. 한번 네. 네, 오시면 더 재밌게 리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시간 팔로마 같이 해보겠습니다. 332만 4천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가격 요 괜찮죠? 네. 듀젠버그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세미 할로우의 매력을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바디의 네. 매력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픽업 세트 자체도 지난 시간과 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미노 P90이 사용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리코 블레이드 싱글 코일 픽업이 4개 들어가 있고 미들의 예, 펄리토 이거 굉장히 특이한 뭐 조합인데 처음 들어보는... 싱글 싱글 네 뭐 다 처음 들어보죠. 네. 브랜드 자체가 저거 네, 그렇죠. 뭐. 네 펄리토 싱글 코일에다가 그랜드 빈티지 전버거 요것만 요건 똑같네요.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게 4단 픽업 셀렉터인데다가 저 그 픽업 셀렉터는 저거 그거 약간 그 전함에 달려 있는 대포 네. 같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4단으로 되게 독특한 네, 사운드 아니, 이게 메이킹 하실 수가 불편하실 있어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편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손이 이제 손이 좀 아파요. 이렇게 네, 약간 아픕니다. 이게 블레이드보다 약간 좀 아픈 느낌. 네. 네 그래서 요게 지난 시간과 사운드 이 세미 할로우와 할로우 세미 할로우와 솔리드를 비교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싱싱홈인데 일반적인 기타의 싱싱홈과는 조금 네, 다른 사운드를 가지고 마테우스 아사토가 사랑하는 기타입니다. 네,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가 사용을 해서 유명해진 기타고요. 팔로마 스펙을 바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이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게 뭐 이 듀젠버그의 뭐 시그니처죠. 그렇습니다. 뭐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악기들 메이드 인 저머니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그 하노버. 하노버에서 지금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노버 근교에 있는 네. 뭐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써 있진 않군요. 기타에 네. 써 있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기타는 저머니에서 만들어진대요. 아. 그 플러튼 공장이 있는데도 아, 그냥 기타 말고 딴 거만 그건 그냥 뭐 다른 뭐 그냥 그쪽으로 뭐 수입을 해갖고 뭐 판매를 하든 뭘 하든 뭐 스테인버그랑 관련이 있나요? 스테인버그, 듀젠버그 스테인버그, 뭐 그쪽에서 뭐 버그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거시기 같은 거 아니야? 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 김혜김씨 같은 건가? 네? 이건 뭔 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버그 뭐 아무데나 들어가죠. 네. 그거를 저기 부르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부르그. 그죠? 예, 부르그. 네. 그럼 이거 듀센부르그. 듀센부르그라고 예. 읽는 건가? 듀센부르그. 예, 듀센부르그. 그렇게 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스테인버그와는 상관이 없는 네, 네. 듀센버그 같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마데인 젊은이까지 했죠? 네. 마데인 네. 젊은이? 독일산이고요. 네. 99.5cm 전장에 무게 확 짧네요. 네. 네, 확 짧아졌어요. 99.5cm 연장이야. 너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네. 무게 3.58kg, 두께는 네. 40+2mm로 이거는 저기 아치따와 아치백 없습니다. 네. 12프렛 뒤뜰은 78mm로 두툼한 편이고요. 그 바디에 솔리드 바디에 엘더 PUR 락커 피니쉬. PUR 락커 피니쉬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뭐 가구에 쓰는 락커 피니쉬. 네,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고요. 듀젠버그 Z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티피셜 머티리얼도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네. 여기 네. 빅스비 암을 많이 사용을 해도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거의 달지 않는 네, 너트를 갈 필요가 없는 소재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 소재고요. 너트 너비는 42.5mm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사용하고 있고요. 레디우스 지판 공유는 12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305mm.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레스 22 전부 프레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넥 픽업에 듀젠버그 알리코 블레이드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들에 듀젠버그 펄리토 네, 싱글 코일 그리고 듀젠버그 그랜드 빈티지 GV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4웨이 로터리 스위치고요. 네.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에 듀젠버그 다이아몬드 디럭스 트레몰로 네. 숏 버전 뭐 하여튼 뭐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마테우스 아사토가 사랑하는 기타고요.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샌더 트윈 리버브 클린톤이고요. 네 일단부터 가볼게요. 이건 좀 비슷해요. 요거는 같은 픽업이니까 솔리드냐 할로우냐 요 차이고요. 네, 자 이거는 중간 픽업입니다. 가운데 픽업 2번이죠? 네. 아주 매력적인 싱글 소리입니다. 오, 굿. 자, 중간 픽업과 앞 픽업. 네. 네, 넥 픽업.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네. 아, 좋다 이거 소리. 네. 좀 더 단단하고 자, 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네, 일단부터. 네, 일단부터 갈게요. 독일과 지금 영국이 만나도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네. 하이게인 앰프하고도 잘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중간 픽업이고요. 독일제가 영국제랑 잘 맞네요. 좋다. 오예스. 아이고. 자 픽.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뭐 픽을. 이, 오, 또 이게 주셔? 또 편집 잘못돼서 이제 또 선생님 막 부려먹는다고 막 피크 막 주소. 어 피크를 피크를 되게 두꺼운 걸 쓰시네요. 네. 1.5를 쓰고 있어요. 어, 이거 좋아요, 좋아. 네. 이거는 이건 지금 범용성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팝적으로 레인지가 네. 단단하게 나옵니다. 네, 네 넥픽 마지막입니다. 왜 자, 마테우스 아세토가 좋아하는지 마샬, 알겠네요. 네, 마샬 게인을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가겠습니다. 마샬 게인.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차세대 메탈 기타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의외로 입자감이 되게 생각보다 꺼끌꺼끌하네요. 네. 좀 굵은 뭔가 약간 던컨 같은 네. 사운드 느껴지는 되게 단단하고 남성적입니다 느낌이. 네. 그러네 던컨 같은 던컨, 맛이 네. 있네요. 던컨의 D자 아니야? 던컨버그. 던버그. 던버그. 네. 네. 자 이제 팬더에다 놓고 메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 메이킹에서 네. 개인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네. 그게
동선이 좋아. 네, 그 깔끔한 그런 클린톤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남성적인 느낌의 꺼끌꺼끌한 개인톤을 가지고 있는. 근데 약간 남자네요. 생긴 건 여자처럼 생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되게 저는 야들야들하고 되게 입자감 고운 개인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갑자기 자갈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그러네요. 네, 약간 놀랐습니다. 자갈? 의외였습니다. 이 새끼고? 이러면서 네. 남자였어? 자, 이건 저 반주에다 이제 딱 네, 반주에다가 네. 한번 묻혀서 듣고 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직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네, 생긴 거는 되게 네. 그 좀 여성 오히려 여성적인 맞아요, 네. 감성이 있는데 굉장히 사운드는 되게 상남자였네요. 네, 쭉쭉 뻗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듀젠버그 팔로마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니셜 D는 듀젠버그의 D도 되지만 드라이브의 D입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드라이브의 D입니다. 예.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 명언을 뒤집어보고 최적화된 한주평을 듣고 계세요. 네. 네 저도 한주평 드릴게요. 마테우스 아소터가 사랑할 만하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주평을 드리겠습니다. 늘 배고픈 기타. 늘 배고픈. 네. 이게 자꾸 그 개인을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되게 직진성이 강력한 늘 배고픈 상남자의 기타. 네. 이거 팔로 이게 팬더 깁슨 같은 거 안 보고 이게 좀 물건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이 기타를 봤으면 이거에 빠져나오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소리 근데 심지어 소리가 좋아요. 맞아요. 네. 네. 약간 그때 우리 뭐 쉑터 하던 때랑 기분이 비슷해요. 지금 네. 가격대가 그거에 비해서 확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네. 뭔가 놀라움이나 반가움 같은 건 비슷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네. 이거 잡아보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 감에 이게 잘 맞는 기타들 만졌을 때 그 느낌이 바로 느껴져요. 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손맛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네. 칠 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좋은 기타에서 만 느껴지는 네. 그 느낌을 꼭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저는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네요. 네. 네. 9.5, 10.0, 9.0 어쨌든 일어나야 되잖아. 점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일어나야 돼요. 아 갖고 싶다. 갖고 싶은 기타입니다. 네. 여러분 갖고 싶은 기타 듀젠버거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파로마 파로마 yeah. Good.